저는 성악, 대한성악동호인협회 기획 부분을 맡고 있는 조의원입니다. 박수를 두 번 치시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회원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아, 2015년 첫 번째 우리 회원과 함께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박수 치셔야겠습니다. 잠시 그 협회의 음악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리고 있는 이런 음악, 오늘 음악회가 이제 회원 음악회가 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하는 게 열린 음악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국제음악제에 저희가 또 속해서 한 5월 달에 두 번 정도 음악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또 다른 뭐 운영위원장으로 음악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분류해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 클래스가 이렇게 많지만 저희 협회 운영위원장님들은 그 외부에서 아주 그 본인들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고아원이나 또 이런 군부대 위문 이런 공연들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협회의 그 실정이고 사정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월 2회 정도 평균적으로 음악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저희 협회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 운영위원장님, 또 운영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회 구성을, 출연 구성을 음악위원장님이 짜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성악을 전공하신 여성분들을 이렇게 또 모셔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청을 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음악회 수준은 객석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객석이 그 음악회 수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왕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음악회 도중에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또 뭐 이렇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박수 칠 때 이제 안내자 입장을 안내를 받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안내를 받으시면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전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셨나요? 끄셨습니까? 아니면 진동을 하셨습니까? 왔어요. 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한 연락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경우는 진동을 하시고 그 사진도 자기가 잘하는 분 나왔을 때 막 너무 많이 찍으시고 또 막 치열업을 해주시는데 자기가 잘하는 분만 박수를 열렬하게 치신다든가 이거 말고 여러분들 감동에 따라서 정말 마음을 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지 여기 서서 노래하시는 분들은요 가사를 잘못하면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사를 잊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서로 협조하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이번에 정말 뭐 장장하십니다. 회장님 이하 운영위원장님들 또 전공자들 그래서 정말 뭐 긴장을 계속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시고 감동이 되는 대로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마디 꼭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being with us. 어디 계십니까? 외국 분들 계시는 처음에 어디 계셨었거든요. 네, 우리 뭐 외국 분들 오셔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 봐요. 네. 반갑습니다. 데뷔도 왔나요? 못왔어요. 아직 도착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승희 위원장님의 옛날은 가고 없어도로 시작을 해서 소프라노 김현정님까지가 이제 1부가 끝나겠습니다. 그때 인터뮤션 시간에 다시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입장하실 때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Oh!
Woo!
period mistero. Schietto tutto il vostro progetto. A Londra e per buon ministro io corriero e la Sudana segreta ambasciatrice. Non sa, non sa, fin.
Oh.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긴장된 음악회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나요? 네. 네, 박수로 한번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인사를 하시죠. 자, 인사. 네, 여러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노래를 합니다. 근데 늘 무대를 못 써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도 꼭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짧은 곡이기 때문에 두 번을 거듭해서 두 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많은 곡을 봐주신 강은경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